안녕하세요. 그릴에다 잠깐 구워줄 거예요. 향이 되게 좋아서 일본의 요리에 되게 많이 쓰이는 야채입니다. 이거는 묘가라고 해요. 묘가. 이것도 여름 야채인데요. 입맛 없을 때 약금으로 쓰입니다. 미소가 다된것 같네. 그래서 준비. 짠짠짠짠. 아찌찌찌. 짠짠짠짠짠.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여기서 산 거예요. 여기에다가 가츠오부시. 가츠오부시를 넣어서 이거를 곱게 빻아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곱게 완전 가루처럼 만들어요. 완전 가츠오부시 향이 너무 좋아요. 이제 계속 이렇게 가루처럼 됐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짜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살짝만 돌려가지고 수분을 조금 빼겠습니다. 간을 조금 볼게요. 두부도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세요. 맛있게 맛있게 금방 구운 생선입니다. 먹겠습니다. 이따가 기맛. 묘가 먹어볼게요. 미소를 구워서 더 구수한 것 같아요. 더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
더 고소한 것 같아요.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먹으니까 딱이네요.